자, 여기 보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좀 조용해라.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그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담은 속지 않았다. 네. 중요해. 이렇게 되면 이 성경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 아시겠죠?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속지 않았으나,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네. 아담은 안 속았다. 와, 이거 참 거창한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곧, 자기 생명까지도, 그렇죠. 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거를 같이 먹는 그 결정, 선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죽이는 결심이야. 그렇죠. 그 사랑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그래서 아담은 그런 사랑. 내가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것을 그래.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 아내 없으면 못 살아. 이 말이에요. 나 혼자 남아서 살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다 죽어버린다면 나는 살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란 것은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해요. 나는 사랑인데, 내가 이 사랑을, 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사랑은 그 고통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줄 수 있는,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해. 그런데 그게 없다면,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사랑이야. 이래놓고, 그 골치 아픈 마누라, 쓸데없이 뱀하고 얘기를 하더니, 이걸 또 먹지 말란 걸 또 먹겠다네.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마누라요. 그렇죠? 옆에서 다 듣고 있으니, 와, 이 큰일 났네.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근데 살려면 둘 다 같이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을 수밖에 없어. 살려면
아내의 죽음을 누군가가, 그 죄를 누군가가 어떻게, 네, 다 없애줘야 돼. 그러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은 그 후에 전개되는 모든 그 복음, 그 성경의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예고편은 짧잖아. 짧지만은 그 영화 한 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딱 보여주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틀리게 잘못 오해해버리면 그 다음에 남은 뭐예요? 지금부터 전개되는 모든 스토리를 우리는 오해하게 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목숨을 걸어놓고, 왜요? 이게 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잘 봐. 잘 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4장부터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칙을 따라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뭐 우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생명이야. 그렇죠? 사랑은 그래야 돼. 그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해야 돼. 사랑은.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야 돼. 사랑은 죽음 그 자체를 이기니까. 그래서 사망을 이겨버리니까 예수님도 사망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망의 지배하에는 지배하 있을 수가 없어. 왜?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우주의 천국에 존재하지 않던 사망이 발생했잖아. 그렇죠? 천국에는 사망이란 거 없어. 왜? 영원이니까. 그렇죠? 영생밖에는 없었는데 사단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게 되니까 이것이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다 끝났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겼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어?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놀랍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자, 여기 아주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고의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냐? 침이야. 그렇죠. 사망, 사단이 인간에게 쏘아. 벌이 쏘듯이, 그렇죠. 벌.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는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와, 이게 정말, 예. 네. 와, 사단이 뭐를 사용해서 조건적이라야 된다라는 것을 합법화했어요. 율법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리, power. 여기 죄의 권능이라고 번역했는데 본래는 the power of sin. 그러니까 죄의 권리,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리. 있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도록 계획했다 이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지킬 수 없잖아. 하나님이 율법 지킬 수 없잖아. 그러면 죽어야지. 이게 이제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의 조건적 주장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주장.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뭔데? 본래 목적, 율법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사단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켰어. 시켜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 죽이려고 주신 게, 뭐 하려고 주셨어? 지킬 수 없는,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킬 수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지켜, 우리가? 우린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어. 폼은 잡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그런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 그렇죠. 아, 우리는 이 율법 지키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무엇으로는? 율법으로는. 와, 그럼 우리는 죽었구나. 할 때.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살리러.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죄는, 사단은, 이 율법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것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리, 파워를 준 것은 율법이다.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율법의 목적은 죄가 사망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반대야. 사단은 율법으로 너희들은 죽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살린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불법이다. 결국 사단은 뭐를 불법으로 그냥 불법이라고 주장해. 사랑은 불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율법과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다. 요 두 다른 주장이에요. 율법이 여기 있는데 다 죽어야지 인간들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살리는 길이 아직도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아들이 대신 죽는 거야. 와, 이것이 생명의 파워야. 그렇죠, 생명.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어떻게 했어? 자,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생명은 뭐를 삼켜버린다? 사망을 삼켜.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은 지금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는 언제요? 재창조를 받았을 때야. 부활할 때. 네. 지금 우리 이 몸은 어떻게 썩어 없어질 몸이야. 이 몸이 뭐 새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물질적 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란 말이야. 영적인 몸을 가지고 그것이 뭐와 동등하게? 천사와. 그렇지, 천사와 동등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게 재창조가 되면, 새롭게 창조가 되면, 우리는 이 썩은, 이 우리를 맨날 죽이고 있는 유전자를 이제 다, 뭐요?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위 본능이란 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때는 우리는 뭐를 삼킨 거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은 사망을 삼킨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뭐예요? 너무나 큰 고통이다. 그래서 각오해라. 너희들은 정말 이 사망이 너희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그래도 믿고, 너희들은 다시 새로운 창조를 받을 것임을, 그거를 믿고, 그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오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알게 되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는 베토벤 교향곡을 듣는 기분이야. 그렇죠. 시작은 뭐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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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 다라라, 승리의 찬가가 막, 예,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베토벤은 다 들으면 그 고뇌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막 병도 많고, 막, 애인으로부터 막 차이고, 막, 맨날 실연하고, 막, 가족 관계는 엉망이고, 예. 그래서, 참,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영적 승리. 예.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결국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승리는 예수님이 싸워서 이미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요? 나는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해서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 결국 지킬 것은 뭐예요? 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 나를 끝까지 그거를 붙들어라. 그렇죠. 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막 최고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1장, 2장, 3장이죠. 자, 예. 그들의 눈이 밝았죠. 이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지금 이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눈이 밝아진 것은 속아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기 이제 속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그래서 이미 둘 다 따먹어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속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이 밝아진 것은 누가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사단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사단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은 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보도록 보는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사단.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밝아지지 않을까요?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건데, 그것은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이거든. 하나님만이 혼자서 선한 거 아니야. 우리도 우리들의 기준을 세워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우리가 이 선과 악을 구분을 우리끼리 하자. 그게 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의 선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20장은 포도원 주인 얘기야. 그렇죠. 인간의 선과 즉 사단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는 악하고 하나님의 선은 사단에게는 뭐예요? 악한 거야. 왜?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10만 원을 줘? 불공평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선이다. 한 시간만 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일을 얼마나 했냐에 몇 시간을 했냐에 따라서 내가 주는 생명을 어떻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차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두 시간 일하면 두 배로 주고 세 시간 일하면 세 배로 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경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 그 차별을 두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이 질서가 잡힌다. 이제 이런 법적 질서, 법은 조건적이야. 지켜냐? 법은 조문이 필요하고 다 나중에 찾아봐야 돼. 이거 이러면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천국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천국은 오직 단 하나만 있으면 돼. 법조문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랑이란 건 우리 속에 없어. 성령만 필요해. 성령의 음성은 그거는 법조문을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야. 그 마음 그 자체는 아가페야. 그래서 성령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동산 창조는 창조의 시작이고 부활, 재창조, 두 번째 창조는 그게 모든 창조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에덴 동산 창조를 완성품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미완성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고통이 이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아 이게 무조건적 사랑, 이게 아가페구나. 이거를 지금 온 우주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천사들도 잘 몰라. 왜? 이때까지 인간을 창조했을 때까지,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까지 죽음이란 것을 이 우주는 본 일이 없어. 천사들은 죽음 몰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죽는 일이 생긴 일이 없었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피조물들은 죽는 꼴을 봐야 결국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야.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아. 선택권을 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어우러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게 여러분 머리에 탁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무조건적 이 사랑이 주장하는 선과 조건적인 사랑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선은 반대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완전히 조건적으로 속아버린 상태에서 선이라. 아, 이게 선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의 그 선과 악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눈은 어떻게 인간이 감아버렸고 사단이 띄워주는 새로운 조건적인 사랑이 선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엉뚱한데 눈이 떴다. 그러니까 착하고 착하고 착한 애가 어쩌다가 도둑질하는 재미에 눈을 떴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간교고. 그러니까 간교, 속이는 기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죽게 하는 지혜. 그거는 하나님이 말한 지혜가 아닌 사단 쪽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지혜, 무조건적 사랑의 지혜. 그래서 일단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이때까지 벗고 살았어. 옷이란 게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딱 바꿔보니까, 보고 자기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이 동네는 정말 아름다운데, 이 동네가 뭐, 모양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된 것도 사단의 영향이었다. 이게 나인데, 나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붙어버린 거야. 사랑, 응? 아름답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좀 창피해. 무조건적 사랑에는 창피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이제 엄마 앞에서 반주를 홀라당 벗어도 애들은 전혀 창피를 안 느껴. 엄마한테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의식하는 거야. 이 부분, 이 동네는 문제야. 그러니까 통일교 교리가 뭐예요? 이 부분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럼 뭐냐면, 통일교 교리는 결국 인간이 사단과 음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사단과 이제 인간이, 사단이 이제 음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피가름 교리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 그래서 인간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하나님과 한번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그런 교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침을 해야만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대리인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어떻게? 결혼도 너하고 해.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부분에 아주 그 중요성을 부여해가지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서로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쑥스럽고, 이런 건 뭐예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넘어서 다쳐가지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안 해도 다 알아, 서로. 이제 그런 구차스러운, 그리고 해명 과정에가 필요 없어. 네. 서로가 다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안 해도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야. 어?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네. 꼭 해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건 다, 우리들은 죄인이 돼서 사랑이 뭐요? 다 부족해졌단 말이야. 부족해졌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래저래 다 해서, 결국은 사랑해 주세요라는 말인데, 그거를 이제 엉뚱한 대로 그래서 전국 못 간다 그랬지. 그래서 전국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게 다 확실했죠. 자,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이제 치마를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죄를 딱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생각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불편해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도 불편한 거예요. 뭐 조건적은 뭐요? 벌 주니까. 무조건적 사랑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이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구나. 하나님이 혼내겠구나. 논리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혀 숨는다는 거를 몰랐던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숨자. 스트레스 시작.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 모든 것이 스트레스. 하나님 오는 것도 이제 싫어. 숨자. 혼날까 봐. 혼자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지금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이유. 여러분 배웠는데? 아, 그렇지. 방문도죠. 방문은 뭐 하러 온다고? 자, 보세요. 따먹지 말란 거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방문을 해. 그러면 인간은 벌 주러 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은 그런 뜻으로 방문이란 단어를 썼는데 해석하는 우리들도 벌 주러 오셨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이게 변질돼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혼내러 오신다. 숨자. 그래서 숨는 이게 이제 비참한 현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빨리 교육해야지 늦으면 하나님이 이놈한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참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막 싫으면 어떻게 돼? 주일마다 아침에는 막 맨날 막 야단 맞는다고 올리다 봐.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예배 시간 늦는다! 그러면 이제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자녀들 뭐라고 해? 에이씨! 가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란 말을 쉬운 말,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눈꼴을 맞추기 싫어. 벌 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관계는 뭐가 돼? 위선적 관계가 돼.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그리고 하나님 자주 만나는 게 별로 싫어. 그렇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이 아담과 이분이 몰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지금? 사단한테 뺏겼다고. 그리고 사단이 주장하는 그 이념, 조건적 사랑, 율법적이 중요해. 변질되버린 거예요. 이미 벌써 뭐예요? 모아나무 사기로 치마를 해입고, 그 다음에 숨고, 이러면 유전자가 확 변해. 확 꺼져버리지. 그래서 죄는 유전한다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율법을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란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이지. 도덕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죄인이고 안 했다면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죄인이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으면서도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러고 지내는 거야 지금. 저는 그런 거를 도통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엉터리야 이거 성경 이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예. 그러다가 여러분 그 심한 암 공포증, 암 공황장애에 걸려 가지고서야 드디어 이거는 정신과에 가봐야 약만 주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밤마다 암 걸렸을 것 같아. 검사를 내일 병원에 가서 해봐. 아니야 하면 안 돼. 암이 있을 거야. 지금 한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검사. 그건 무의식이 편해, 안 편해? 네, 무의식에 불안이 깔리고 공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 네, 무의식이 다시 진리로 정리가 돼. 정리가 탁 되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항상 나를 지배하던 그 불안, 공포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안식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저. 그래서 자. 자, 이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 얼마나 불안할까? 하나님, 얘들이 어디 갔냐? 안 보이네? 어디, 둘이서 데이트하러 나갔나?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버리기를 원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 따먹지 말란 거, 먹은 것도 알고, 숨은 것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그 다음 절. 예? 네? 그 다음 절, 이건 왜 못 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뭐요? 부르시며. 저 같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뭘 불러 다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숨은 곳을 하나님 다 알아. 그래서 여기 숨었다면 하나님이 일로 둘러가가지고, 바로 뒤에 가가지고, 숨기 위해서 먹! 왜 먹었어? 먹지 말란 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 하나님은 지금 속으로 너무 속상해보고 애통, 정말 안타까워 죽게. 얘들 빨리 어떻게 살려야 돼. 구원해야 돼. 이게 이제 구원의 아주 구원의 핵심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어떻게 다시 확신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얼마나 좀 밋밋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ere are you?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모른 척 하시고, 어디 숨은 줄을 숨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너희들, 내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전혀 따먹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듯.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있냐? 이거 얼마나 시시한 말이요. 근데 이거를 어딨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어딨냐? 아,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요? 숨어 있는데 어딨냐? 아, 하나님 우리 보시고 싶,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맞지가 않네. 이렇게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아 우리가 속은 건가? 조건적이 아닌 것 같아. 다 아실 텐데. 어디냐? 그래서 그 다시 사랑을 다시 느끼면서 아담이 뭐를 느낀 거예요? 아담은 안 속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이래도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이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래서 다시 나가서 어때?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동산에서,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제 아담 딴에는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간첩이 많았을 때, 우리 1960년도 이럴 때,
맨날 길거리마다 자수하여 그 죄를 지어도 자수하면 봐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도 자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자수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두려워진 이유가 뭔데? 내가 벗었으므로. 이거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응? 솔직한 것 같아요? 응. 이거 솔직한 거 아니에요. 왜? 일단 죄인이 되면, 조건적으로 되면, 솔직할 수가 없게 돼. 아시겠죠? 예. 네. 여기, 벗었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완전 거짓말이야. 아, 옛날에 벗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벗은 거 가지고 뭐라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요? 거짓말하고, 이게 이제 죄인의 특징이다. 자기를 가린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잎사귀. 그러니까 이미 무화과잎사귀로 가린 것은 자기를 가리는 본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본능이야.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진짜 정직하다면.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우리가 먹지 말란 거. 먹었다는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살짝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왜 이렇게 가려버려요? 왜 먹었다는 말 안 해?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벗었다고 그래야 자기가 잘못 행동한 거는 없잖아. 그렇죠? 벗어서 두렵다가 아니고 먹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말란 걸 먹었다고 말하려니까 벌 받을 것 같아 아직도.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세뇌가 딱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네. 저는 이거를 다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담한테 뭐라 그랬게? 임마. 누가 내가 언제 벗었다고 시비하더냐 이 새끼야. 그랬을 거예요. 왜? 저도 조건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면 이제 제 성질대로 한다.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래. 근데 이미 조건적인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럴 용기는 없다. 그만큼 솔직할 수는 없다. 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일단 다음 시간으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노래를 많이 불렀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배신해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또다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몰라서 계속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것입니다. 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사단의 생각에 세뇌가 되어버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야만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우리가 치유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핵심인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